목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해도 아, 네, 한마디 하십시오. 네. 혹시나 지금 들은 찬양은 발표한 지 두 달 정도밖에 된 새 찬양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 성도 수가 들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찬양을 집중하고 예배 기도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아라는 메시지로 발표한 찬양입니다. 네, 우리 먼 이국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네, 우리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통로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